안녕하세요. 먹튀 조사원 백아스입니다. 조사를 하는 중에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키움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8월 16일이고 회원가입을 하고 3번에서 4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70만원 충전을 한 뒤 초충 10% 받고 롤링이 300% 되어 있어서 롤링 채운 뒤 환전 신청을 하니까 양빵이라면서 롤링 2000%도 돌려라고 하네요. 3일에 거쳐서 억지로 5만원씩 롤링 돌리고 114만원이 돼서 환전 신청을 다시 했는데 이번엔 5000% 돌려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고작 44만원 딴 거고 롤링 총 2300% 돌렸으면 양빵 성립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쓰레기 병신새끼들입니다.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먹튀 사이트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구글에 먹튀 검증 베가스를 검색하셔서 확인을 하시고 다른 곳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를 하세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